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다. 처분하기. 필요없는 물건을 버리거나 남에게 주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말자. 좋아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사진으로 찍어 남긴 뒤 처분하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물건은 갖다 버리자. 지난 1년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물건은 모두 치우자. 방마다 조사해서 불필요한 물건은 치우자. 물건 하나가 줄어들면 먼지 터는 일이 한번 줄어든다. 물건을 잘못 산 실수에 매달려 있지 말자. 그 실수는 물건을 치워서 바로잡으면 된다. 실용성이 없는 물건은 모두 버리자. 물질적인 것은 가능한 한 치우자. 심플한 삶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치우는 게 아니라 우리 행복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치우는 것임을 기억하자. 정리하기. 발 디딜 때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식의 정리는 하지 말자. 물건마다 자리를 정해놓자. 빈 상자, 종이 상자, 유리병은 모아두지 말자. 화장품 샘플도 마찬가지다. 서류, 문구류, 배터리, 영수증, 지도 등 모든 잡다한 물건을 분류해서 정리할 가구를 준비하자. 정리할 게 별로 없는 삶을 꾸려가자. 물건 때문에 해야 하는 활동의 수를 줄이자. 항상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지? 소유하기. 원하지 않는 물건은 집에 들이지 말자.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물건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없다. 꼭 필요한 욕구와 필요 이상의 욕심을 구분하자. 물건마다 개수를 정해놓고 그만큼만 가지자. 물건은 주머니 사정이 허락할 때만 사자. 집에 활력을 불어넣는 변화라면 망설이지 말자. 품질이 보장된 고전적인 물건을 신뢰하자. 새로운 물건을 구입할 때는 크기와 부피, 무게가 작은 것을 고르자. 생각하기. 가진 물건 전부를 목록으로 작성해보자. 목록을 작성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가? 그 다음에는 이미 치워버린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보자. 그 물건이 없어서 아쉬운가?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고 상상하고 다시 사야 할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보자. 그 다음에는 다시 사지 않을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보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성가시게 만드는 것은 모두 치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추억에 담긴 물건이라도 마찬가지다. 미니멀리즘은 무엇보다 삶의 자세와 관련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면 깊숙이 자리하는 질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질서는 우리를 물질적이거나 물리적인 온갖 형태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단순해질수록 강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미니멀리즘에는 반드시 아름다움이 포함된다. 아무리 작고 평범한 집이라도 정갈하게 유지한다면 누구나 시를 쓰고 꽃과 화초를 가꾸고 우아하고 세련된 상차림을 낼 수 있다. 감미로운 음악을 듣고 부드러운 소재의 감촉을 느끼고 장미꽃의 향기를 음미할 수 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에너지와 기쁨을 준다. 우리 몸에 공기와 물과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아름다움이 없으면 우리는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때로는 미치게 된다. 어떤 형태의 것이든 아름다움은 행복에 꼭 필요한 요소다. 아름다움은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아름다움은 평화와 고요를 부른다.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흡수한다. 아름다움은 삶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제가 진짜 힘든 적이 있었는데요. 뭐 물론 이런 시기는 주기적으로 오긴 하지만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우울한 일이 있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그때 마침 새해였어서 불꽃놀이를 크게 했어요. 그냥 이왕 새로운 곳에 있으니까 그것도 가까운 곳에서 신년 이벤트를 하니까 가자 라는 마음으로 가서 보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하늘에서 계속 터지는 불꽃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심지어 그 불꽃이 예쁘게 허공에 터졌다가 또 아무렇지 않게 사라지는 것도 좋았어요. 그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나 자신한테 이렇게 좋고 예쁜 것들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살자. 참 사는데 이유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을 구할 거라던가 뭐 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꿈이 작은 만큼 그래서 순간순간 사는 이유가 좀 불명확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레요코 작가도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일단 같이 사는 늙은 고양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고양이를 보내고 나서는 본인 인생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양이 때문에 이제 건강관리도 하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남는 여유로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심가가 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영이 주변에서 항상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집에 사람이 없으면 은근히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택배를 받는 것부터 점검이 있을 때도 그렇고 이것저것 잡다한 누군가 이제 손이 남는 집에 있거나 이런 분이 없으면 삶이 조금 피곤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살고 싶다라는 책에서 소개된 전업주부 아즈키 씨가 한 말이 가끔 생각이 나요. 이거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칠게요. 나도 돈을 벌러 나가야 할 텐데 하고 조바심을 내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가족들을 위해 구급대 같은 존재가 되기로 했어요. 제가 집에 있어야 아이들이 아파서 조퇴할 일이 생겨도 바로 학교로 데리러 갈 수 있잖아요.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도 바로 달려갈 수 있고요. 요즘은 구급대가 나설 일이 별로 없지만 제가 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걱정 없어 라고 가족들이 안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느긋하게 집안일을 하면서 혹시라도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어요. 가족 모두가 입을 모아 지금의 집이 너무 좋다고 말해주어서 정말 행복하다는 아즈키 씨. 물건이 적어서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녀의 집에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공기가 흐르고 있다. 앞으로도 이 공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거라고 그녀는 편안한 미소로 다짐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